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그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내 평생에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우의 낭독을 들으며 눈으로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나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으면 노트에 기록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1절에서 9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모세는 적군과 전투하러 나갈 때 전투에 동참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갈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마음이 두려운 자들도 돌아가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두려움이 다른 형제들에게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이고 불신앙은 반드시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됨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불신앙의 전파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가정과 직장과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담대함과 용기를 보이게 하소서. 특별히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믿음의 전파자가 되게 하소서. 10절에서 18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모세는 어떤 성읍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화평을 청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항상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 동시에 화평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에게 화평을 청할 때와 단호하게 끊어낼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항상 선한 일들과 화평을 추구하며 살게 하시고 동시에 악한 일들을 단호하게 끊어내어 죄를 멸하게 하소서.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떤 성읍을 점령할 때 전쟁에 필요한 기구와 무기들을 만들어야 했는데 그때 열매를 맺는 과목은 찍어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당장 눈앞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을 넘어 더 큰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소서. 당장은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서 더 복된 미래를 맞이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매일 합심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하심만 드러나게 하소서. 전쟁과 전염병, 자연재해가 속히 그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소서. 열방의 모든 나라에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 믿는 자들이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북한 정권이 핵무기와 무력을 내려놓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시고 한미 양국이 하나 되도록 사랑과 지혜를 더하여 주소서. 추워지는 날씨에 북한 주민들을 살피시고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소서. 북한 선교회 교회들이 더욱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통일 한국을 준비하게 하소서. 김국기 목사, 김정욱 목사, 최충길 선교사, 장문석 집사가 속히 석방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속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폐기되게 하소서. 이 땅의 물질 만능주의와 분열의 영이 떠나가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신실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 취약계층을 돕는 실제적인 운동이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더욱 하나되어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교회마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사랑을 실천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침체된 교회들 안에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로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 교회와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